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건강들 좀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네, 대상경제분석은 공부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해야 합니다. 공만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으로서 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공덕을 쌓는 비결은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나 후원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좀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현재 1,27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 영상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시청까지 더 적극적으로 커피 후원과 멤버십 후원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대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주택 거래가 안 좋습니다. 미국. 네, 집값은 쪽대 최고인데요. 그 다음에, 이틀 연속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차익 실현 움직임이 있다. 이게 아마 이제 선물 옵션 영향 같아요. 선물 옵션.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팔로우 잘 하시고, 오늘은 엔비디아의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엔비디아 하락의 기술적 약세들도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외 증시 쪽 보시면 네, 엔비디아 얘기로 그냥 쭉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혼조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됐다가 지금 더 이상 확대 못하는 모습이다. 지금 정체되는 모습이죠. 네, 일봉을 보시면 고점도 못 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58,000달러 붕괴가 되면 네,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있고, 지금 엔화가 좀 환율로서는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고, 그러면 엔화만 그러냐? 달러도 그렇고요. 원화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지금 환율 쪽에 엄청난 변동성이 예고되는 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자, 이번 주에 유동성, 그러니까 미 연방준비은행의 준비금 잔액을 보시면, 네,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늘었다가, 지난주까지 좀 늘었거든요. 3조 4,340억. 예, 그래서 지난주에 3조 4,550억. 한 210억 정도 좀 줄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정체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부 계정에서도 보면 줄다가 돈을 풀다가 지금 일단 멈춤했습니다. 예, 멈춤. 그래서 지난주까지 좀 줄다가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원복하는 상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역레포 시장인데 여기도 보면 줄었다가 다시 또 채우는 느낌. 그래서 지금 증시의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것 같고, 유동성이 지금 네, 많이 공급이 안 되면 증시는 많이 못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채 상황은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4.9%. 예, 많이 높죠. 트리플 A. 그다음에 트리플 B도 상당히 5.6 높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이쪽 이제 하일드 정크본드 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6.28 BB. 네, 그다음에 트리플 C 13.7.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쪽 채권에서도 채권의 어떤 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팅에서 지금 검색 결과 보니까 만 960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6월 달 들어서는 좀 조금 정체 기간에 지금 접어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7, 8, 9월 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고, 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네, 포진하고 있는데 지금 네, 3조 달러 클럽에 3개가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네, 이틀 연속 3% 넘게 빠지는 바람에 다시 3위로 밀렸고요. 요 지금 그 행동을 보면 2000년
네, 2000년 닷컴 버블 때, 그때 시스코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월봉에서 위에 큰 꼬리를 달았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네, 매도 물량이 나왔죠. 고점에서.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 동향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대략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한11.5% 일단 빠졌습니다. 거래량 증가하면서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이 상황은 이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시스코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시스코 여기도 보시면 주봉을 잠깐 좀 볼까요? 상당히 유사하고 이 상황이 그냥 넘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대비하시는, 비슷하죠 여기도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그러니까 몇달 동안 상황이 되게 지금 이제 중요한 순간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두달 정도, 9주간이죠. 9주간에 앞으로 엔비디아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흐름이 되겠다. 모양도 비슷해요, 그죠? 여기, 그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를 왜 보여드렸냐면, 자, 요때 상승할 때 보면, 전기차 이슈 해서 어마무지한 상승이 있었죠.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하니까 폭락을 했고요. 네, 반등을 줬지만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고, 자, 엔비디아를 보시면, 자, 마찬가지죠. 네, 이번엔 쭉 반등인 정도가 아니라, 이때 대세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두 번의 큰 상승이 있었죠. 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는 상승 1차 한번,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2차 반도체 상승. 네, 그러면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주목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퀄컴도 보면 고점에서 반도체 주식이죠. 예, 고점에서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상황. 주봉을 보시면 똑같이 슈팅스타. 거래량 터지고요. 상당히 그림이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사 쓰고 있죠? 아,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은 고점에서 꼬리 달고 있고, 예. 자, 구글 마찬가지 상당하죠? 예,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크게 많이 못 올라갔죠? 아마존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메타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메가 세븐 애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아,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고점, 여기서 뭐 널뛰기 좀 했는데, 네, 고점에서 지금 요 부분 횡보하고 있죠. 크게 상승도 안 하고 하락도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자, 존슨앤존슨 바이오 쪽인데 계속해서 서서히 내려오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예, 좀 다르죠? 앞에 메가 세븐과는 좀 다른. 자, 그 다음에 빗자도 고점 부근에서 살살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 TSMC죠? TSMC 같은 경우든 고점에서 슈팅스타. 지금 반도체주들이 거래량 터지면서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한 하락을 맛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소매 판매, 이렇게 식료품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랑 맞먹을 정도로 메가 세븐이랑. 그래서 앞으로 요거 주목해서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텐센트 중국 주식인데 반등 나오고 더 이상 못 가는 상황, 그죠? 네, 좀더 지켜보셔야 되는. 자, JP 모건 대형은행이죠. 근데 지금 4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대형은행.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락과 반등을 했고, 예, 시티. 자, 시티도 하락과 반등이죠. 예, 상당히 그림이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웰스파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 네, 하락, 반등, 또 반등. 그래서 이제 쌍봉 형태로 있는 거고요. 자, 골드만삭스 고점. 머건 스탠리 고점. 네. 그래서 대형은행주는 좀 정체된 모습이고, 더 이상 많이 치고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홈디포, 중견 주식이죠. 근데 이제 하락을 했고 반등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이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주들은 많이 못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리바바, 중국 주식, 네, 반등은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별로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가 세븐과 그다음에 몇몇 종목들이 좀 시장을 견인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크게 못 가는 상황이다. 그게 왜 그렇죠?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네, 요걸 설명을 안 드렸네. 그래서 영내포, 그다음에 TGA 계좌, 그다음에 지급준비금.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인기 시리즈에서 봐야 될게 모기지. 네, 6.87 높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의. 그다음에 실업률 중요하다 하죠. 실업률에서 4%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급격히 올라가면 이렇게 침체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총 자산은 계속 그냥 지금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7조 2,500억. 큰 변동이 없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냥 뭘 알게, 이게 유동성이니까 총 자산이 안 줄으면요.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유동성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매일 설명드리는 거, 10년과 3개월물의 금리 차입니다. 금리 차가 지금 재작년 10월 27일 역전되고 나서 이때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좀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삼성 차트에서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월봉, 자, 꼬리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각종 지표들은 과매수 구간 들어가 있고 이제 주봉을 잠깐 좀 볼게요. 주봉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와 함께 지금 다크라우드 커버, 지금 이런 모습이 떴고, 자, 일봉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11% 빠졌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하락으로 추세로 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MACD 오실레이터를 보니까 조만간 이런 모습은 정도는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지금 1년 넘게 횡보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고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들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인데요. 유가도 지금 해가 1년이 넘도록 지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도 지금 점쳐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되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상황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될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게 실물 금은이죠. 그래서 제가 2,000달러 돌파하면 3월 달에 돌파했죠. 3달 정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 모양을 하고 있고, 자, 은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변동성 확대가 될 겁니다.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요. 자, 보시면, 과매수 구간 들어와 있죠, 다. 그 다음에 주봉에 보시면, 이브닝 스타. 그래서 지금 주봉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자, 일봉은 지금 요렇게 엔비디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는 4개월 동안의 횡보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지표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주봉을 보시면, 뭐예요? 쌍봉 이후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S&P 500이죠. 마찬가지 역사 쓰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과매수. 자, 보시고, 자, 주봉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점이 증가하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조만간 큰 조정이 예상이 되는 바,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뛰어넘는 상황.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네, 그레이브스톤 도지. 예, 도지가 떴습니다. 진짜 팽팽하죠. 역사적인 고점에서 도지. 예,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 좀 보시고, 자, 일봉에서는 지금 하루 전날 고점 내려오는 상황. 여기가 역사적 고점인데 더 치고 나갈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자. 과매수 상황이고요. 다이버전스에 지금 지표는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갈지는 좀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네, 대상이 되겠고 여러분들도 예, 지금 무척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잘좀 챙기시고요. 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내일 저녁 또 라이브 있습니다. 많은 참석 좀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